허수부가 비었을 때는 PZ라고 적혀 있으면 이 허수부에서 Y를 붙여가지고 XY에 대한 다항식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야. 그럼 예를 들어서 Z의 1이 2 플러스 3i면 나한테 PZ의 1을 적으라는 얘기는 그렇지 2x 플러스 3i가 되라는 얘기잖아. 그 다음 Z의 3이 5 마이너스 7i라고 하면 P에 여기 Z 따라서 여기 적으랬거든? PZ의 3은 5x 마이너스 7i라고 적으라는 얘기잖아. 실수부에 x 붙이고 허수부에 마이너스 7을 붙이세요. 자 그럼 이제 규칙대로 합시다. 그 다음 Z는 여기에 N이고 얘랑 N 같은 1인 거야. 같은 N인 거야.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거든? 1부터 차례차례 넣어보면요. Z의 1은 여기 1 넣으니까 여기 1 넣으세요. i의 2승은 마이너스고요. 1 플러스 i를 뭐 하세요? 1승 하세요.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인 거야. 그럼 나한테 pz의 원을 구하라고 하면 실수부에다가 x 붙이고요. 허수부에다가 y 붙이세요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얘들. 그 다음 z2 구합시다. z2는 n제곱 2를 넣으니까 i의 3승은 마이너스 i. 거기에다가 1 플러스 i를 몇 승 해라? n은 2승. 2승이 들어가는 거지. 그럼 얘 계산하면 2i거든? 됐어? 그래서 얼마? 2가 나오겠죠. 2i에다가 마이너스 i 곱했으니까. 그럼 결국 pz의 2는 여기 실수부에다가 x 붙이고요. 허수부에다 y 붙인데 허수부가 0이니까 그냥 2x 끝인 거잖아. 얘는. 그 다음에 z3는 여기에 3 넣으세요. 여기에 3 넣으세요. i의 4승은 1이에요. 그 다음 여기에다 3 넣으세요. 즉 1 플러스 i를 3승 해라서 이런 거 3승 혹시 쓰지 말고 항상 1 플러스 i를 제곱했을 때 아까 2i였잖아. 1 플러스 i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야. 그게 계산이 쉬워. 그럼 2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되는 거라고요. 실수 그럼 pz3는요. 실수부에다가 x 붙이고 허수부에다가 y 붙이세요. 이제 할 수 있겠지? 아, 끝까지 하자. 그럼 z의 4는 여기 4, 4, 4 넣으세요. i의 5승은 어차피 i고요. 1 플러스 i의 5승은 4승을 할 건데 아까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였으니까 4승은 양변을 제곱합시다. 왜? 빠뜨렸다. 아니야. 그럼 얘가 얼마? 비춰서 안 보여서. 아, 오케이. 얘가 얼마다? 마이너스가 된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2i가 된 거죠. 그럼 pz의 4는요. 실수부가 0이니까 0에다 x 붙이고 허수부에다가 y 붙이세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얘네. 자 그럼 pz의 1에다가 pz의 2 더하란다. 얘랑 얘 더하면 x-y지. 그 다음에 pz의 3랑 4 맞지? 얘랑 얘 더하란다. 얼마? 마이너스 2x가 된 거야. 그걸 뭐하래? 빼래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결국 p의 w는요. 3x-y가 된 거야. 얘를 만족하는 복수수 W. W를 구하라는 얘기는 W가 동그라미의 플러스 세모의 I일 때 PW는 여기에다가 X 붙이고 여기에다가 Y 붙인 거였잖아. 그럼 너희한테 뭐 찾으라는 얘기야? 3-I를 찾으라는 얘기지. 그 말은 결국 실수부가 3이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1인 애를 답해서 찾으세요. 라는 거잖아. 얘네. 그치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. 마이너스가 있잖아. 플러스 3이 있잖아. 몇 번이지? 4번이. 어? 3 플러스 3인데? 왜? 여기도 플러스였어? 마이너스 1에? 1 플러스 3.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. Z1, Z2 맞지? 네. 그 다음에 얘는? 2 마이너스 i에다가 1 플러스 i죠. 2i 마이너스 1. 어? 2. 2x. 아 얘가? 얘가 뭐라고? z의 4가 마이너스 2y 얘가 1 플러스 i 2i니까 아! 쏘리 얘 잘못됐다. 얘 아까 왜 아무 말 안 해서 얘를 양변을 얘 제곱하면 얘가 되잖아. 2i를 제곱했는데 왜 마이너스 2야? 마이너스 4지? 언제?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였어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였어. 그래서 얘랑 얘를 더했을 때
더했을 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였어. 이 아이 세트에 45 아이 맞아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이 마이너스 4y.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인데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? 아 빼야 되지. 그렇지 빼야 되지. 아 다 지워버렸네. 나 얘랑 얘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x. 그렇지 얘를 빼야 되는 거였잖아.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된 거야. 그래서 3x 플러스 y가 된 거야. 됐어? 그래서 3 플러스 i가 돼야 되는 거지. 근데 저 어차피 x랑 y랑 붙이는 거잖아요. 어. 근데 그냥 복수로 구하겠으니까 x, y 신경 안 쓰고 맞아요. 맞아 맞아. 어차피 결국 얘들을 다 계산했을 때 실수부랑 허수부 계산하라는 얘기니까. 맞긴 하죠.